최근 3년 동안 도내 교통 사망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 사망 사고 34건 가운데 38%인 13건이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도로 결빙에 의한 사고가 잦은 것으로 보고 상습 결빙 지역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